오늘 하실 내용인데요. 전에 했던 전치사 noun이라는 단어에서 이제는 on이라는 단어로 넘어갈까 합니다. 자, 붙어있다. 붙어있다는 건 뭘까요? 말 그대로 접착되어 있는 거죠. 그렇죠? 내가 일에 붙어있으면 일에 진행 중이고요. 휴가에 붙어있으면 내가 휴가에 휴가 중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겠습니다. 자, 반대로 약이라는 단어에 내가 붙어있으면 어때요? 그 약을 여전히 복용하고 있다가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하실 내용은요. 이 붙어있다는 거죠. 그렇죠? 여러분, 겨울이라서 많이 지렸잖아요. 살이 여전히 붙어 있습니다. 그래서 keep the extra pound off라고 해서요. 그 반대 개념은 뭐예요? 추가해서 살을 갖다가 좀 떼어넣다. 즉 운동해서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다가 되겠습니다. 자, 반대로 on은 뭐라고요? 어떤 계속의 의미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I'm on a diet. I'm on a diet. 다이어트를 시작했지만 아직 끝내지 못했어요. 왜냐면 살이 너무나 많이 붙어 있죠. 그렇죠? 그래서 나는 지금 다이어트 중이다라고 했을 때 I'm on a diet. I'm on a diet. 그래서 참고로 다이어트는 뭐예요? 살을 무작정 빼는 게 다이어트가 아니고요. 식이요법, 즉 음식을 줄인다거나 그런 것 같다 다이어트라고 합니다. 자, I'm on a diet. 두 번에 뭐예요? He's on vacation today. 오늘 휴가 중이에요. 휴가에 딱 붙어있다는 건 뭐예요? 아직도 휴가에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. 그래서 He's on vacation today라고 해서 오늘 휴가 중이라고 하고요. 자, I'm on a heart medication이라고 해서 자, 나 심장약을 on 붙어있다는 건 뭐예요? 그 심장약에 의지해서 여전히 그 약을 먹고 있는 중이다. 그랬습니다. 그래서 복용하다라고 했을 때 아주 단순하게 뭐라고 하면요? I'm on heart medication. I'm on heart medication이라고 하죠. 자, he's on vacation today. I'm on a diet라고 합니다. 자, 꼭 명심할 게 뭐냐면 계속해서 입에 계속해서 뭔가를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고 그랬죠? Keep on practicing이라고 합니다. Keep on training이라고 하는데요. 자, 오늘 on이라는 개념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